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몇 년식인가요? 이거요? 네. 23년식. 아, 23년식? 자,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모비우스 무동 유튜버 QM6 23년형에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 다 끝났어요. 금방 하죠? 그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시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 시동이 부드럽게. 네, 굉장히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빼세요. 자, 지금 높아요.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천천히 내려가시면 좋습니다. 자, 우회전 하시고요. 또 저기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실 때 연비는 얼마나 찍으셨을까요? 어차피 고속도로 타고 오셨을 텐데. 돼 있는 거 그냥 7점 몇 정도. 아, 그렇게 타고 오셨어요? 네. 고속도로에서 7점 몇이면 굉장히 안 나오는 건데요. 네, 그 그냥 평균 연비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평균 연비로 해서. 네, 그래서 우회전 하시고 우회전. 누적 연비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연비를 리셋하지 마시고 네. 한번 평균 연비로 봐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연비 위주로 한번 테스트 해보실까요? 아니면 힘, 토크로 테스트 해보실까요?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연비는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럽게 떼시고, 아, 엑셀 떼시고, 예, 그대로 갔다 진행하시고. 7.6 찍으셨네요. 예. 고속도로에서 7.6이면 연비 진짜 안 나온 겁니다. 야, QM도 차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서울에서 내려오실 때 5, 6 찍고 오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 시내 중에 있는데 뭐 10 넘게 찍고 오신 분 계시고, 다 다르시더라고, 차. 회사가 갖고 와갖고 짧은 거리만 갔다 왔어요. 아, 그래, 연비가 좋게는 안 나옵니다. 자, 시내에서 우회전이고요. 미리 발을 떼셔보십시오. 엑셀에서 계속 밀고 갈 겁니다. 계속 우회전 하시고. 자, 음악 좀 끄십시오. 이게 저작권에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게 되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제 느낌은요, 네. 지금 엑셀이 지금 살짝만 밟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이렇게 살짝 밟으면 차가 이렇게 안 나갑니다. 순정 상태에서. 이제는 제가 하도 QM을 너무 많이 타봐가지고요. 제가 운전하나 똑같이 느껴집니다. 대충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다르죠. 네. 달라죠. 여기다가 뭔가를 장착을 해놨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달라져야죠. 다음 시간에서 좌회전 하시겠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게 나가실 겁니다. 더 힘도 차있고 엑셀을 밟을 때마다 반응이 바로바로 오시고. 네, 좌회전 하시고.
이거 이름 모르고 그냥 가격만 얘기하더라고요. 네. 가격 듣고 이거 같은데 그랬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방향에서 많이 허셨어요. 네, 그래갖고 해야겠다 이 생각. 네, 하시는 게 좋아요. QM은 하시는 게 도움이 훨씬 됩니다. 아, 앞에 화물차 때문에 발바꿈 좀 못하겠네요. 반대편이 또 오르막이 있어요. 네. 반대편 한번 올라가보시게. 네. 힘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시게. 사실은 지금 RPM도 굉장히 적겠습니다. 네. 바로 오른쪽으로 타고 내려가시게요. 여기가 좀 길어요, 고바오 길이. 그래서 싹 여기가 테스트하기 좋은데 꽉 화물차가 있더라고. 네, 이런 내리막에서 엑셀을 떼버리십시오. 미리 떼셔야 됩니다. 미리 떼셔도 충분히 속도는 더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좀 가파라서. 저기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화물차 뒤에서 유턴하시면 돼요. 자, 계속 밀고 나와버리죠. 여기를 한번 오르막 올라가 보시게. 진짜 다르긴 하네. 그죠? 힘 차이가 다르면 엑셀을 뗐다 다시 밟아주십시오. 그래도 반응이 바로 올 겁니다. 그렇죠? 네. 네. 힘 차이가 달라버려요. 이따가 순천 가실 때 고바오길 한번 달려보십시오. 제가 그 저희 영상 중에 하나가 거기서 테스트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막 추월해버립니다. 여기서 봤어요? 봤어요? 네. 거기가 엄청 고바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힘이 좋아져 버립니다. 저는 우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출퇴근 거리가 짧으니까 시내 주행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차가 안 나가면 정말 시내 주행이 불편해요. 엑셀을 깊게 밟아야 되니까. 짧은 데만 다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런 생각 들어서. 네, 제 시내에서 우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하면서 리스타트 할 때도 힘이 네. 확실히 부드럽게 잘 나가죠. 차는 무조건 바뀝니다. 장착하면. 이따 제가 뷰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앞에서요? 네. 이건 뭐 따로 관리하고 그런 건 없죠? 없어요. 폐차하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타시면 됩니다. 나중에 차 바꾸시면 네. 다른 사람 QM한테 물려주십시오. 그냥. 물론 다른 차가 흙기 사이즈가 같다 하면 호환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이제 서행 구간이에요. 그래서 서행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부드럽긴 하네요. 네. 길 막히는 구간 가더라도 힘들지가 않아요. 발목 피로도가 없습니다. 이 길 끝까지 가시면 돼. 여기가 살짝 계속 오르막이거든요. 거기 뭐 발만 대.
계셔도 거의 무리 없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네.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네. 저희들은 1년이든 2년이든 책임을 제가 드립니다. 보험 처리해 드려요. 근데 본인이 변심 위해서 네. 하는 건 이제 기간이 있지만 저희 제품 때문에 차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100% 책임져야 드려야죠.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8년 넘게 했지만 네. 저희 제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보험 처리 해본 역사도 없습니다. 네, 제가 화물차 있는 데서 오른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멀리서 와주시고 이따 가시면서 고바오길 순천 고바오길 빵빵 한번 밟아보시고